문제는요. 아! 야. 야. 자, 오늘도 시작해보는 비사라 클린업 디데일. 나 진짜 청소 전문 유튜버로 전직할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말이야. 자자자, 새로운 곳을 청소해보실까? 우리가 저번에 청소했던 곳이 펜스틸런트, 이 감옥 맵이었죠? 그 다음 페넘브라.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맵이네요. 빛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 한번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넘브라. 이 맵도?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완전 처음 보는데, 와, 들어오자마자 진짜 좀 무섭네. 와, 이렇게 보면 완전 공포 분위기 아니냐? 와,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불빛이 있는 곳은 또 계단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요. 일단은 제일 먼저 빛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좀 빛을 뽑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맵의 가장 중요한 요령은 전등을 깨지 않는 것. 뭐야! 말하자마자 깨부셨네? 아, 미안하다. 아, 이게 통이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절대 의도한 거 아니야. 나 마우스 가만히 있었어, 진짜. 아, 너무 억울해, 시작부터. 하, 눈물 날 것 같아. 아, 그래, 불빛이 어디냐고. 자, 랜턴을 좀 대여를 해봅시다. 여기서 좋네요. 아이, 청구서 말고!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오! 아니, 괴물입이 있었네? 으아!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더 끔찍해요. 진짜 극혐이야. 자, 이런 것들은 삽을 찾아야 돼요. 삽. Where is 삽? 이걸로 불을 대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건? 구조 조명탄이야? 와, 대박 신기하다. 여기 또 뭐예요? 어머머머머머, 뭐야? 와, 진짜 공포 게임이네. 와. 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놨어. 아니, 맵이 좁다고? 개소리 하지 마, 이거 계속 뚫려 있어! 와, 이건 뭐야? 턱수? 와, 이상한 데로 나왔어요, 지금. 탑을 찾아야 되는데. They are here. 그들은 여기 있어. 무서워, 무서워. 와! 와, 여긴 확실하게 공포 맵이 맞네요. 공포 컨셉으로 만든 맵이네. 아까 왔던 곳이잖아. 그놈의 관광기에 달 생각나네요. 아, 그 얘기 하지 말자, 우리.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질라 그래. 일단 삽을 찾아요, 여러분. Where is shop? 샵이 아니라 삽. 삽 스펠링 아시는 분 댓글로 써주지 마시고, 저도 압니다. 졸브였나?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삽. 삽을 찾아야 돼. 뭐야! 이 자식 등에 삽 가지고 있네? 그거 못 버리냐? 나도 삽이 필요해. 부럽다. 어디서 찾았어? 오케이. 어? 아유, 왜 이래, 이거. 아, 오브젝트 게임 현상, 진짜. 아우, 꺼져, 좀. 이거 삽 아니냐? 아! 삽 아니야. 소리야, 소울 낚였어. 아, 진짜 삽 없어? 어, 삽이다. 가자 좀! 예. 자, 이제 삽을 얻었으니까.
자, 여기 괴물 입이 있는데 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닥 약간 모래 찬 거 보이죠? 이렇게 이 괴물 입을 퍼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얘를 하나 들까? 이거 하나만 실례합시다. 이렇게 넣으면 얘가 잘 먹거든요? 문제는 이 녀석 식성이 좋군. 문제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설명을 못하는데 또 버릴 거 없냐? 문제는 이상하다. 슬슬 반응이 올 때가 됐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됩니다. 막 토해요, 먹은 걸. 미안. 사랑하는 거 알지? 미안해. 아, 가만히 있길래 희생양이 되려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메꿔야 돼요. 참고로 메꾸는 속도가 느리면 얘가 흙도 다 조금씩 먹어버려서 흙도 다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메꿔야 돼요. 아주 좋아요. 다 메꿨어요. 이제 주변을 싹 다 청소를 해줍시다. 이게 피가 모래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아서 지금 나중에 청소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우, 되게 막막하다. 그리고 이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죠? 하나 찾았네요. 크레이트. 상자는 벌써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고. 있네요. 상자를 두는 곳이 두 곳이라고요? 이 맵은? 그래? 상자가 정말 많나보지? 그리고 또 그만큼 가산점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불빛 개 많아요? 하나만 들고 갑시다. 색, 노란색, 색, 색, 노란, 노란색.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기네. 여기야. 상자 다 버려. 자, 여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약간 좀 스무스하게 막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텐션을 조금 낮춰서 조용한 라디오 방송, 라디오 청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텐션을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 연말이 되니까 약간 나이를 먹는다는 그런 중압감과 함께 사람이 경건해지는 것 같아. 또 뭐해? 아, 전등 깨뜨렸구나. 오케이. 전등을 깨뜨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방금 이 게임 하면서 지금 한 전등 다섯 개는 깨먹은 것 같거든.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실 때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새해가 지나고 한 살 성숙한 상태로 시청을 하시겠군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대는 2019년 12월 30일 밤 11시입니다. 정말 이 19년의 마지막 날까지 지금 10분 정도 남았어요. 왜요? 뭐요? 왜 그래? 미친! 하지마! 하지마! 가져가. 어? 지켜보겠어. 아, 동치우기 귀찮아. 와, 그 많던 통 다 어디 갔어? 님들이 다 치웠어요? 대박.
대박 통 짱 많아. 와. 아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 율라뿅 따이잉 느낌표 이이이이 해레레레레를 쿵꾸루루루루루 쿵빠뽕 따잉꺄 끙꽁까 쿵탕 띵꽁 띵킹 우루물루 오후루루 오롱 노노홍나나미응 이을나. 뭐지 미친건가? 드디어 미쳤어요? 드디어 미친 청자 되는구나. 축하해. 상자 다 치웠나? 여기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네요. 좋아요. 스피드 합니다. 마이클 베이도 시참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템 베이는 들어봤는데 마이클 베이가 뭔지 모르겠네. 폭발로 유명한 트랜스포머 감독? 드립 실패. 미안해. 아, 드립도 유식한 사람한테 쳐야 이해를 하지. 나한테는 내가 뭔 소린지 몰라. 되게 뻘쭘해져. 서로서로. 미안해지고 막. 이해하고 막 깔깔 웃어야 되는데. 하. 무식하다는 거 알면 됐어요. 저런 씨. 아이고, 힘들어라. 이 상자 소각로에 언제 갖고 가나. 뭔 소리야 이거? 아 조명탄을 누가 넣어놨구나. 와 여기는 조명탄이 초록색이네. 쩐다. 하하. 와 여기에 시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걸 또 다 치웠네. 와 대단하다. 와 불도 다 설치해놨네. 와 물통 없나 주변에? 일단 얘는 안고 가야겠다. 함께 가자고! 그만 징징대. 내가 널 이보다 편하게 데려갈 순 없어. 아우 시끄러워. 여기는 이제 약간 자 뭔가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라디오 방송입니다. 요즘 ASMR이 엄청 성행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중 한 사람이라 이거죠. 시체 청소 ASMR 유튜브 최초 백색 소음이 아니라 핏빛 소음. 아 이거 들고 가는 게 문제인데. 아! 소리 들으셨습니까? 각가지의 정말 많은 양의 오브젝트들이 불탈 때 나오는 소리. 아유, 창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원래 그런 거야. 알고 들어왔으면서 적적하니 일이나 만들어 볼까? 죽고 싶어? 계속 일 하세요. 일을 만들지 말고. 형 매우 진지하다 지금. 이거 약간 김밥 쌀 때 나오는 그 아름다운 알루미늄의 자태 아닙니까?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어지네 이거 보니까. 어디 뭐 닦을 데 없나? 아 어두워서 안 보이네. 오! 오 나이스. 아니 저 개. 아, 야, 여기에다가 왜 하필 여기에다가 불을 질렀어? 안 보인다고. 가만 그름이. 너 일부러 그랬. 엄마? 이런 미친 청자들이. 야, 아, 와. 물 두 개 엎은 건 너무했다. 하나도 아니고.
아, 여기 상자도 많이 필요하겠는데. 이거 언제 들고 나가냐.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 일로 와봐. 한 마리냐고. 이 통에다가 담을 수도 없어가지고 한 마리씩 다 들고 가야 돼. 가자. 부지런히 움직이자. 이런 것들은 놔두고. 일단 시체를 먼저 다 옮겨야지. 와, 저 시체가 몇 구냐. 오늘은 왜 안 죽나 했다. 젠장. 오늘 안 죽고 처음으로 게임 끝내나 싶었는데. 아림도 없지. 그 사이에 청소 좀 했나? 어휴, 개판이네. 근데 뭐 치워야 될 오브젝트들은 다 치운 것 같아요. 은박지에 묻은 피를 닦아내는 기분이 아주 좋군요. 와, 초강력 헤드라이트. 이야, 확실히 이게 빛이 세긴 세네. 무한으로 뽑아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좋긴 좋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색이 약간 노란색이네, 이거는. 조명이. 어우, 피가 되게 찐득찐득하게 묻어있어. 뭐해? 잘 안 닦인다, 야. 아, 또 뭔 소리야, 이거. 아! 아, 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물통. 소중한 물통 왜 자꾸 뻣뻣이냐고. 물통 갖고 와! 뭔가 걸레질 할 때마다 뭔가가 조금씩 닦이는데? 뭐지? 이거 이번에 빨면 안 빨릴 것 같은데. 아, 더러워! 안 빨린다. 이게 한 번 더 청소해야 돼요. 아직 덜 끝났어. 버리고 옵시다. 아, 물통 하나 가지러 가기 개빡시네. 왜 이렇게 맵이. 그거 놔줘. 제 겁니다. 이 물은 이제 제 겁니다. 그 뒤에서 쫓아온다. 무서워. 무서워! 하지마! 아. 잘 됐네. 여기에다 뭐 담자. 야, 어디 가! 그 빈 거 가져가서 뭐 어쩌겠다고. 다시 왔네. 놔봐. 엎은 김에 이거라도 좀 담자. 내가 들고 있을게. 여기다 넣어요. 아, 미안. 내가 일부러 떨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좀 정리가 되거든? 탈탈 터는 그런 느낌이라. 아니, 왜 저도 못 담아? 됐어. 좋아요. 난 뒤로 갈게요. 뒤로 갈게. 아, 여기도 물통이 있는데? 물통을 잘 피해서. 피해서. 피. 어어어어어! 물통을. 어어어! 아, 그냥 점프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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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씨. 아니, 왜 자꾸 발에. 달려오냐고. 와, 그 스트레스 받아. 와, 여기 통 정리 잘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기다 성냥 하나 이렇게 툭 넣으면 이게 파우 다 터지면서 여기 다 날아가는데. 재밌겠다. 대신에 오늘 일정은 날라가겠지. 종갓집 장톡 같대.
아, 이거 열어보면 된장 들어있고 막 그런 건가? 맛있겠네. 와, 이건 그냥 레이저 총으로 지져야 되겠는데? 이거 소각장까지 못 가져가. 레이저 갖고 와봐요. 레이저! 레이저! 아, 레이저 준비돼 있어요? 야, 그거 건드리지 마. 그거 레이저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거 오직 전문가만이 지질 수 있어요. 무턱대고 막 지지면은 여기가 어디야?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Give me laser. 레이저 달라고 자식아. Thank you. 에? 됐어요. 오케이. 상자에 다 담자. 아니. 물통 나 줘요. 나 줘. 옳지. 저 퍼져 있는 거 안에 이거 고기 덩어리 들어있거든? 야, 이거 가져가! 야, 이거 치워! 어딘가! 아, 왜 조명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조명 좀 세워주실, 뭐야, 이거. 어? 물이 안 보였는데? 아! 어, 물이 있던 거였어? 오 마이 갓! 나 물 없는 건 줄 알고. 아이씨. 아, 여러분들도 물 있는지 몰랐죠? 안 보였잖아. 어? 근데 여긴 또 물이 있네? 뭐지? 새 걸 하나 또 놓고 갔구나. 여기는 살며시 놉시다. 지금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흘리지만 않은데.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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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나 지금 완벽한 상태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뒤로 빠져. 제발. 아!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많긴 한데 지금은 아니야. 가. 미안해. 아이씨, 뒤통수 따가워. 지금 봤을 땐 상자나 드럼통은 전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에? 아니, 이 주변에 뭔가 잡히는데. 아니, 근데 여기 주변은 아니야. 어? 여기 주변이야. 어? 딱 꼈어요. 훌륭해. 훌륭해. 반응. 아니, 또 미세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거 술 차 마시고 이 버린 새 누구야 이거? 이게 쓰레기인가? 아닌데? 어? 탄자국 있다. 지웠다. 보였죠? 여러분들도. 조용하군요. 자, 이제 각자 나 따라다니지 말고 각자 흩어져가지고 레이더로 적발하고 뭔가가 걸리면 얘기해줘요. 어? 조명! 오소희씨 어디갔어? 이 주변 어딘가에 지금 보여야 되는데. 어, 근데 저기 확실히 저 위에 뭐가 있나봐요. 위로 올라가 봐야 되나?
여기인데? 아, 어쩐지 반응이 너무 격하더라니. 여기 핏자국. 아이, 누가 안 닦고 그냥 갔어. 이런 건 좀 닦아야지. 야, 큰일 났다. 이 밑에 뭐 있어. 야, 다 들춰. 이 밑에 뭐 있어. 아, 탈, 씨. 아니, 저게 왜 있지? 내가 아까 청소해놨단 말이야.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조명까지 비춰보면서 우리 확실히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와. 이제 확실히 잡히는 거 없겠지? 응. 완벽해. 아니, 근데 또 이리로 오니까 또 바로 잡히네. 뭐야, 뭐야, 뭐야. 응? 아, 야이씨! 아, 놀랬잖아! 아이씨. 통 안이 맞나?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신호가 너무 미약해. 혹시 모르니까 몇 개만 들춰보자. 어? 신호가 죽었어! 닦였나봐! 제자스! 참 희한하네. 세상은 넓고 희한한 일 투성인 것 같아요. 동굴 안에 신호 잡힌다고요? 민태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민태씨한테 가봅시다. 어디? 그러네, 신호가 엄청 크게 잡히네. 어? 뭐야 이거? 아닌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 찾았다. 아, 편안. 아, 너무 좋아, 이런 느낌. 이런 맛에 청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여러분, 여기 아직도 뭐가 있네요? 여기 아닌 것 같아.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다른 곳이에요. 다른 무언가가 지금 저 건너편에 감지가 돼가지고, 신호가 뜬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오공소매씨, 이번에 내가 지금 걸레가 너무 개판이어서 내가 조명 들고 있을게요. 오공소매씨가 여기 청소 좀 해줘요. 주변에. 눈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막 걸레질 해봐. 어, 야, 여기 위쪽 이건 같은데? 요거, 요거, 요거. 어, 맞네.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맞네. 그냥 시꺼먼 거 있으면 다 의심되는 거 다 닦아봐. 엄청 많아요, 지금. 그니까, 닦으라니까? 닦으라고! 닦으라고! 지금 주변에 난 다 보여. 닦으라고. 그냥 시꺼먼데 막 다 닦아봐요. 아니, 내가 걸레만 멀쩡하면은 내가 알아서 닦겠는데. 닦였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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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그래! 이것도! 이건 안 닦이네. Sorry, man. 잘난 척 좀 해봤어. 여기 또 있네. 아, 나 대걸레 빨고 올게요. 기다려봐. 어우, 답답해. 하아, 어, 깜짝이야. 어, 어, 야,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양동이가. 와, 공중에서 와. 너무 어두워지. 다 됐어? 청소 다 된 거야? 터널도 다 끝난 거예요? 정말 완벽해? 말도 안 돼. 이 넓은 맵을 우리끼리 다 하다니. 자, 100% 넘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아, 나 여기 너무 넓어. 너무 넓고 너무 할 거 많고. 2층까지 있었으면 나 이 게임 하나 말았을 거야. 와, 근데 진짜 깨끗하다. 그죠? 여러분, 퇴근합시다. 퇴근. 야,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짝짝짝짝짝. 퇴근 기계가 여기 있지?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보람차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여 임마. 퇴근하기 싫어? 아 힘들었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 100% 넘었네요. 익셉셔널. 아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랑 거랑 그래. 좀 문 좀 막지마 제발. 몇 프로야? 와 110! 뭐예요? 와 110% 아니 이씨 하지 말라고! 난 못 지나간다. 뭐야 이건. 켜! 길 막지 말고! 미친 게 틀림없어 걔네. 아 나 퇴근 못하게 하려는 개수작이야. 좋아 이때를 노렸어. 아 아이고 뭔가 나의 젊음과 열정을 다 여기 이 게임에 다 쏟아낸 것 같아. 자, 페넘브라베 정말 광대하고 와 정말 할 게 많은 맵이었지만 우리 훌륭한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무려 110%를 달성했습니다. 아 고생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박수. 자 오늘 청소도 무사히 잘 마쳤고 다음에 다른 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